자, 그러면 이제 OrientDB에서 이 관경 데이터베이스로 치면 테이블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든다,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그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고, 구조를 정의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엑셀을 사용을 해보셨죠? 엑셀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수 있거든요. 우리가 엑셀에다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는 뭐 사람 이름, 두 번째는 주소, 성별 이런 식으로 컬럼을 정의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키마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 뭐 기본적으로 OrientDB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에 해당되는 OrientDB에서는 클래스를 추가하는 건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topic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save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topic이란 테이블을 추가했고, 여러분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정보들을 그냥 넣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자가 등록하는 정보를 좀 엄격하게 구조화시키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토픽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New Property라는 것이 있습니다. Property는 속성이란 뜻인데 관경 데이터베이스로 치면은 테이블에는 필드가 있죠. 컬럼이 있잖아요. 그 컬럼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New Property라고 해서 여기다가 타이틀 그리고 타입은 밑으로 가시면 스트링, 문자열이란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반드시 타이틀 정보를 넣게 강제하고 싶다. 그럼 mandatory라고 하는 필수라는 뜻이죠. 요걸 하시고 save를 하시면 사용자는 이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입력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요거는 이제 save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description도 이렇게 해서 타입은 스트링 그리고 본문은 없어도 되면 요거를 그냥 체크를 하지 않고 세이브를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클래스의 구조를 정의하는 겁니다.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고 구조를 정의를 한다면 구조를 정의하고 그 구조에 해당되는 정보만 여러분이 입력한다면 그럼 이제 스키마 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구조를 완전하게 사용한다는 뜻이고, 구조가 없이 그냥 데이터를 넣는 대로 넣고 싶다. 어떤 행에는 타이틀이 있고, 어떤 행에는 타이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쓰는 건 이제 우리가 스키마레스, 레스는 없다라는 뜻의 레스죠. 그리고, 뭐, 조합해서, 예, 어떤 컬럼들은 반드시 스키마를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스키마 없이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스키마 믹스라는 개념으로 쓰게 되는 걸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가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new record를 통해서 행을 추가할 수 있어요. 타이틀에는 뭐 자바스크립트 is web computer programming for web 이라고 이렇게 제가 쓰고 save를 누르면 데이터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여기는 action 아니 add field 아니고 액션에서 new를 하면 새로운 테이블을 이제 추가를 시킬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 뭐죠? 그 클래스의 구조에 정의한 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었거든요. 근데 add 필드를 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author 저자라는 뜻이죠. 타입을 스트링으로 하고 그리고 add 필드를 한 다음에 하면 이 행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author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타이틀은 npm, 디스크립션은 npm
is package manager 라고 하고 also는 egoing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save 그럼 저장이 됩니다. 즉 also라고 하는 저 그 컬럼은 정확하게는 프로퍼티는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정보를 관리자 환경에서 가져오고 싶으면 브라우즈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서 여기서 여러분이 SQL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NoSQL은 SQL을 제공하지 않는데 OrientDB는 SQL을 제공해요. select 별표 from topic 그리고 여기서 run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입력했던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그 뭐죠? 어떤 행은 also 정보를 제가 추가했죠? 구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를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GraphDB를 쓰려면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이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엣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엣지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 GreatPool DeadConcert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OrientD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루트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면 GreatPool DeadConcert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샘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해볼 수 있습니다. 스키마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followed by, sung by, written by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그래프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select 그럼 v 그리고 run을 해보시면 뭐 복잡하게 나오죠. 여기 있는 요것들이 이 OrientDB에서의 그 일종의 여기 있는 점 하나가 말하자면 테이블의 행 하나예요. 행 하나. 그 얘를 클릭해보면 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 있는 요 행은 그 타입은 아티스트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의 이름은 보딜들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자 요런 정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걸 여기 있는 요거를 한번 또 행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건 타입이 송이에요. 즉 음악이란 뜻이죠. 즉 얘는 송이었고 요거는 아티스트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음악을 누가 write 했는가, 누가 작곡했는가가 이 아티스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간선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성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join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 그러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서 이 Node.j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OrientDB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